네, 무대 정리가 모두 끝이 났기 때문에 말씀드린 시간보다 조금 앞서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화 폭설 기자 간담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지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0월 23일 개봉 예정인 영화 폭설은 운명처럼 가까워진 하이틴 스타 서리와 배우 지망생 수원이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해서 멀어지고 난 다음 다시 서로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겨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을 텐데요. 영화를 보시고 궁금한 점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화 폭설의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수익 감독님 그리고 한혜인 배우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쪽 의자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먼저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수익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이 영화의 연출을 맡은 윤수익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도 아직 지금 완성된 버전을 극장에서 아직 보지 못했는데, 저도 원래 같이 보려고 했는데 그 아까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 저보다 가장 먼저 봐주신 분들인데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 궁금하고 일단 처음이라 너무 떨리는데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혜인 배우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폭설에서 수환 역을 맡은 한혜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두 분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리 역을 맡은 한소희 배우님은 부득이하게 오늘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셨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너른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들께서 잠시 질문을 정리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아, 질문이, 네, 마이크 전달. 안녕하세요, 와이델리 방문사입니다. 이게 촬영이 2019년에 됐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5년 만에 개봉을 하게 됐는데 소감 어떠신지 두 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그 저희 영화가 지금 뭐 5년 전에 다 찍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그때 시작을 한 건 그때가 맞지만 사실 그 이후에도 계속 추가 촬영을 하고 어떤 추가 작업들을 계속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사실 지금 작년에 이제 영화제를 다 작년이랑 올해 걸쳐서 영화제를 다 돌고 나서도 심지어 저희 이렇게 개봉 일정이 잡힌 한 달 전까지도 그 보충 촬영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기다렸다가 그 타이밍을 봐서 개봉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그 개봉 전까지도 계속 꾸준히 작업을 했던 영화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아무래도 이렇게 가지고 작업을 했던 작품인 만큼 사실 되게 많이 떨리기도 하고 또 이제는 그래도 이 작품이 세상에 나올 어떤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참 기나긴 여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제가 이 영화를 만나고 수환이라는 역할을 만나게 되면서 참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관객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네, 영화 개봉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 많은 분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무비스트 박은영 기자라고 합니다. 감독님이랑 배우님께 질문 있는데요. 감독님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한 달 전까지도 좀 보충 촬영을 계속 하셨다고 하셔서요. 어떤 부분에서 좀 촬영을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이 저는 제목이 폭설이라는 제목을 보고 굉장히 눈 속에 갇힌 두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잠깐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바다랑 파도 이런 쪽이 더 이미지가 강한 것 같은데요. 혹시 제목에 그 주인공 서리의 이름과 관련해서 제목이 좀 연관돼서 지으신 건지도 좀 궁금해서 이 제목을 왜 이렇게 지으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감독님께는 우리 배우님께서는 한소희 배우랑 굉장히 이 밀접한 관계의 연기를 하셨는데 호흡이 좀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 이 수환이라는 캐릭터가 좀 어떤 면에서 끌렸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감독님부터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충 촬영은 어떤 부분으로 진행을 했는지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보충 촬영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데요. 일단은 저희가 촬영을 했던 해에 눈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영화 제목이 폭설인데 그리고 꼭 눈이 필요한 장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에 눈이 너무 안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겨울에만 촬영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촬영이 또 이렇게 1년 그걸로만 1년이 또 미뤄진 경우가 좀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그 배우가 어떤 시간의 그 격차가 좀 있다 보니까 어떤 10년 전과 10년 후를 다루는 영화이다 보니까 어떤 지금 그 세월이 좀 흐른 뒤에 혜인 배우님의 모습이 담겼을 때 훨씬 더 이 영화의 톤의 매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또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추가할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폭설이라는 영화 제목에 집중된 배경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네네, 그 폭설 또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엔딩에 있어서 어떤 그 서리에 대한 어떤 그리운 감정이 어떤 응축된 수원의 어떤 그런 감정들이 폭발하는 지점에서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을 초반부터 구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서리라는 이름과 이 영화의 제목과 어느 정도 연결을 지어서 지은 것도 있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배우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차례인데요. 이 두 배우의 호흡이 어땠는지 질문을 하셨어요. 네. 일단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오늘 시사하고 어제 이제 촬영했을 때 당시를 떠올려봤는데 일단 제가 눈이 오는 날 한소희 배우님이 합류하게 됐다. 서리 역할로 함께 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또 눈 오는 날 그런 소식을 들어서 그날 정말 설렜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첫 만남에 저희가 같이 이제 대사를 주고 받으면서 리허설을 하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얼굴을 마주보고 같이 대사를 주고 받았는데 한소희 배우님의 눈빛과 감정이 제 가슴에 이렇게 훅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물이 왈칵 좀 날 정도로 좀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촬영을 하면서 정말 수환이와 서리처럼 어딘가 다르지만 조금 진실되게 좀 통하는 그런 이상한 시너지 같은 게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네. 우리 지금 보이시겠지만, 공개된 영화 포스터에 그날의 우리는 서로에게 파묻혔다 라는 글귀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 이 두 분의 연기를 많은 관객분들께서 영화관에 직접 찾으셔서 이 두 주인공에게 또 두 주인공이 만들어낸 이 황홀한 무드에 푹 빠져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네플레이 김지연입니다. 우선 감독님께 질문 드리는데요. 이 영화를 서리, 수환, 바다 이렇게 세 챕터로 나눠서 구성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두 분에게 공통적으로 드리는데요. 세 번째 챕터인 바다가 저는 수환이의 시나리오 속 상상이라고 느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 세 개로 구성을 하시게 된 이유를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네, 일단 정확히는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리, 수원, 바다, 폭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복잡한 생각을 하고서 사실 그 챕터를 나눈 거는 아니고 서리 챕터는 좀 서리 중심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수원 챕터는 또 수원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바다는 또 저는 그 이 영화가 수원이 약간 바다를 조금 상징하고 서리가 눈을 상징한다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그냥 스스로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와 그 두 사람을 바다를 통해서 이야기하거나 그 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챕터를 나눴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네, 그 바다 챕터가 아마 수환이가 미래에 작업을 하게 될 시나리오랑 닮아 있는 거 아닌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그 부분을 조금 의식하고 쓰기는 했는데 또 그걸 너무 직접적으로는 드러내지는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읽으시는 것도 맞고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엔딩 지점에서 죄송해요. 제가 지금 머리가 살짝 멈춰서 제가 이렇게 사실 그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본 경험도 별로 없고 학교에서 발표하고 이럴 때도 제가 이렇게 가끔 말하다가 좀 굳어버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사실 그 그렇게 보신 것도 맞고 저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열어놓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감독님의 의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연기를 하면서는 딱히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연기를 하지는 않았었고요. 단지 이 바다 챕터에 담겨있는 수환이와 서리의 시간이 어떤 수환이 마음속에서 어떤 과거에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인물이 어떤 차원에서 계속 마음의 어떤 한 차원에서 계속 떠오르는 수환이 계속 그 시간을 찾아 헤맨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정서를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또 앞에 분 계셨죠? 네. 앞에 기자님께도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시사이크 이영실 기자고요. 저 우선 배우에게는 그 시간 격차를 좀 두고 표현을 하셨어야 했는데 뭐 외형도 그렇지만 뭐 말하는 방식이라든가 되게 다르게 느껴져가지고 어떤 부분 고민하셨는지 궁금하고 감독님에게는 좀 한소희 씨 합류 과정 궁금하고 그 말씀 듣고 싶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는데 혹시 뭐 따로 해준 얘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는 먼저 네 배우님께서 일단 처음에 시나리오에 학창시절 수원이에 대해서는 주근깨가 얼굴에 듬성듬성 나있고 펑키하게 교복을 입은 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 그리고 반상머리에 수환이라고 써져 있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수환이가 어렸을 때에는 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해나가는 약간의 좀 반항적인 기질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약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배우가 되었을 때는 뭔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여성 배우로 활동하면서 사실 수환이는 그런 외적인 요소라든지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꾸며낼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배우로서 활동을 하면서 좀 사회적인 어떤 여성성이라는 단어에 좀 가까운 모습을 수환이가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수환이가 그 모습을 진정으로 원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었고 그래서 외형적으로도 그런 변화를 주고
그리고 바다 챕터에서는 이제 다시 단발머리로 나오는데 조금 무거운 긴 머리에서 배우로 활동하던 시절에 무거운 긴 머리에서 다시 좀 가볍게 머리를 쳐내면서 조금 더 자유로워 보이는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길이나 스타일에 대해서 감독님께 좀 많은 의견을 드렸던 것 같고 연기적으로도 봐주신 대로 이제 학창시절에는 조금 더 제가 지금 약간 중저음에 가까운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의 소녀, 그러니까 고등학생 시절에 그 아이가 제 안에도 살아 숨쉰다고 느끼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꺼내주고 싶었어요. 그거를 그 모습을 꺼낸다면 약간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리고 수안이라는 인물이 가진 색깔과 더해졌을 때 이렇게 걷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런 지점들도 세팅을 해나갔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조금 더 성숙하고 좀 지쳐있고 방황을 하는 모습이 많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한 목소리 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섬세하게 조금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했던 건 이 인물이 어떤 대상화되거나 캐릭터화돼서 어떤 퀴어적인 색깔에 있어서 어떤 한 역할을 도맡아서 하는 인물로 보이지 않으려고 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수안의 내면 심리 변화를 아주 섬세하고 탄탄하게 연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감독님께 질문이 있었죠. 우리 한소희 배우의 합류 과정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캐스팅에 고심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배우들을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는지를 전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한소희 배우님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미지를 처음으로 먼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실 너무 좀 놀랐었고 좀 표현하자면은 뭔가 되게 감각적이고 그 아름다움이 뭔가 되게 감각적인 아름다움이라고 느낌과 동시에 드는 생각이 좀 뭔가 그 눈빛에 있는 약간 그 저항적인 느낌 같은 게 좀 같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딱 보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저는 그 배우가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뭐 오디션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그 캐스팅 제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혜인 배우님은 또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혜인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인디포럼 영화제였을 거예요. 아마 그때 개막작으로 나와 당신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그 영화에서 그 한혜인 배우님을 처음 봤을 때 뭔가 그 한혜인 배우님께 느껴지는 그 눈빛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러니까 그 영화 자체가 어떤 이야기 뭐 플롯이 이렇게 되게 강하거나 이런 영화가 아니라 그 영화도 되게 이미지로 많이 끌고 가는 영화였는데 그 한혜인 배우님 눈빛들에서 보이는 어떤 그런 굉장히 깊이 있는 감정들 그런 것들이 느껴졌고 또 그때 아마 제가 한혜인 배우님과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배우님이 하신 작품들을 꾸준히 봤는데 되게 신경질적인 그런 공포 영화의 어떤 그런 인물도 연기를 또 잘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약간 동네 바보 같은 캐릭터도 또 너무 잘 표현을 해주시고 되게 이렇게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 다양한 연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 되게 일관성 있게 느껴졌던 건 이 배우님이 연기를 하시는 모습들이 다 너무 진짜같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가 저에게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였고 그래서 제가 이 폭설을 쓴 초보 때부터 캐스팅 제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혜인 배우님은 이 영화 폭설에 어떤 점에 끌렸는지 수안이라는 캐릭터에 어떤 점에 끌려서 출연의 결정을 하게 되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폭설을 보고서 이 영화에
담겨있는 인물들의 정서와 자연이 맞닿아서 이렇게 영화가 굴러가는 지점들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인물들이 어떤 큰 상황이 먼저 던져져 가지고 그 상황 안에서 인물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물이 먼저 이렇게 움직이고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인물의 힘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시나리오를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 인물 다 어딘가 억압되어 있고 연약해 보이면서도 강인해 보이기도 하고 저항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꼈고 두 여성 캐릭터가 서로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나가고 자신의 모습을 수용해 나가는 그런 지점들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안이라는 역할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약하면서도 좀 저항적인 힘을 가진 약간 그런 부분들에 좀 더 마음이 끌렸던 것 같고 그리고 수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색깔 자체가 하나의 색으로 탁 규정되는 게 아니라 뭔가 바다를 닮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인물을 연기하게 된다면 이 인물이 정말 바다의 어떤 그런 느낌을 담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바다처럼 좀 규정할 수 없고 좀 무한하게 펼쳐지는 캐릭터로 표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한혜인 배우님이 한국 영화계 보석이다 이렇게 불리고 계신데요. 이 수안의 억압된 감정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을 아주 섬세하고도 강렬하게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연기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서울의 원성윤 기자입니다.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릴 게 이게 영화에서 이제 서핑이 굉장히 중요한 그 장면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양양도 중요한 장소로 계속 이제 회기에서 나오고 이러는데 그 두 개가 이제 중요한 소재로 삼으신 이유를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한혜인 배우께서는 이 서핑을 이제 마지막에 패들링을 계속 하고 일어서질 못하다 마지막에 일어서는데 이 서핑 연습하시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별바다라서 듣기. 그래서 좀 연습하시는 게 어떠셨는지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 먼저 네, 양양과 서핑을 소재로 사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한 10년 전 겨울이었나? 그때 겨울에 양양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연히 이제 눈이 되게 많이 오는 날 그 기사문 해수욕장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방파제에서 이렇게 바다를 구경하고 있는데 거기 그 눈 속에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거기 서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때 두 명이 떠 있었는데 저는 일단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추운데 눈이 내리는 바다에서 서핑을 하고 있는 모습 그 자체로서도 저에게 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었다기보다는 어쨌든 되게 임팩트 있는 기억으로 뭔가 남았고요. 그리고 그 장면을 그래서 좀 멍하니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그게 둘이 이렇게 파도를 기다리고 이렇게 적정한 거리를 지키면서 둘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명이 이제 뭐 파도를 타러 가면은 또 한 명이 그걸 보고 있다가 또 한 명이 돌아오면은 또 한 명이 가다가 뭐 파도에 휘말리거나 해서 멀어졌다가 또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멀어졌다가 또 다시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뭔가 그 두 사람이 서로를 지켜주는 듯한 느낌 같은 게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미지가 뭔가 다른 행성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뭔가 저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어떤 이런 영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 소재를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한혜인 배우님은 이 거센 파도와 부딪히는 장면들이 정말 많았는데 촬영하면서 힘들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먼저 앞 질문부터 그러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익사이틱한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고 좀 그런데 흥미를 잘 못 붙이는 사람인데 이 시나리오를 보고서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아 겨울바다에서 서핑?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무 겁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 초고 때부터 합류를 하게 됐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좀 프리 기간이 넉넉하게 있었고 이 촬영하기 한 달 전쯤부터 양양에 혼자 내려가가지고 혼자 지내면서 매일 바다에 입수해서 매일 서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핑 선생님과 항상 이렇게 동행하면서 매일 몇 시간씩 바다에 들어가서 했던 그 기억이 저한테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있고 그 양양에 계시는 정말 로컬 서퍼분들의 인생 같은 것도 좀 옆에서 엿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제 함께 하다 보니까 계속 바다와 함께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암의 정서를 조금 더 알 수 있는 시간? 수안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 시간이어서 더 기억에 남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 추운데 사실 서퍼분들께서는 양양 같은 경우는 겨울 파도가 정말 좋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굉장히 그 동해 바다의 그 겨울 파도가 굉장히 거칠지만 힘이 있어서 그 묘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력을 잘 알 수 있어서 아, 이 영화가 겨울에 이런 느낌을 담아내고 싶었구나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고 굉장히 계속 혼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쓸쓸하고 고독하기도 했지만 제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감독님께서 또 가장 공을 들이신 장면은 무엇이었는지 촬영 중에 힘들었던 때는 없었는지도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앞에 폭설이라는 우리 영화 제목이 잘 보이도록 마이크를 들어주시고요. 네. 아무래도 저는 엔딩 장면이 가장 공을 많이 들였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는 이 어떤 수환이라는 인물의 어떤 서리에 대한 그런 응축된 감정들이 뭔가 되게 고요하면서도 어떤 그런 풍경들로 인해 그런 폭설이 쏟아지는 풍경으로 인해 되게 강렬하게 그 표현되기를 바랬는데 그 장면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요소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어떤 자연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스태프들의 어떤 발 빠른 그런 호흡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좀 엔딩 씬에 대해 엔딩 씬을 좀 공을 많이 들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저희 엔딩 시퀀스가 그 폭설이라는 플롯의 그 두 쇼트가 저는 이 영화만의 어떤 그 색깔을 갖게 하는 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 씬들이 그 두 씬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지금까지 이 영화가 쭉 흘러온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서 그리고 그 돌아본 시간들을 어떤 관객분들 하나하나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해석이나 그런 색깔들로 이 영화를 기억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엔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영화가 끝나고도 계속 이 영화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엔딩에 가장 큰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느덧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질문 한두 개만 더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앤 배효주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앞에
감독님께서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는데, 그 한솔 배우가 여기 지금 계시면 직접 여쭤볼 텐데, 안 계셔서 혹시 영화 개봉을 앞두고 뭐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아까 어떤 기자분이 물어봤는데 답변을 네. 못 하신 것 같아서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일단은 그 한솔 배우님이랑 연락을 나눴을 때 사실 뭐 어떤 격려를 해주기보다는 사실 한솔 배우님도 저희랑 같은 입장이거든요. 이제 영화가 나오기 전에 그 한솔 배우님도 지금 뭔가 떨리시고 약간 신인 시절에 또 연기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관객들 분들께서 봐주실지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제가 한솔 배우님께 배우님의 연기는 우리 영화에서 저는 정말 괜찮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오히려 제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추가로 더 질문. 네. 바로 옆에 분. 네, 안녕하세요. 저 스타뉴스 김나라 기자입니다. 그 한솔 배우님한테 좀 처음 제안 드렸을 때 이게 또 아무래도 퀴어 영화로 주목받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부담감 없으셨을지 어떤 반응 보이셨을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솔 배우님께서 말씀이시죠? 사실 한솔 배우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제 기억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톤이나 어떤 설이라는 그 인물에 더 신경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촬영이 또 폭설, 또 거친 파도,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감독님, 두 배우, 또 많은 스태프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멋진 작품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관객분들께 한 말씀씩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배우님 먼저 관객들을 향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영화의 정서와 자연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인물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해 나가는지, 이 두 인물 또한 정서적으로 어떻게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지점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영화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가장 추운 계절에 정말 뜨거운 에너지를 만날 수 있었던 작품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들도 영화에 담겨있다고 생각하고 참 예쁜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수아니와 설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와주신 기사님들 그리고 질문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우리 감독님도 관객들에게 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사실 너무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돼서 좀 이렇게 그 질문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잘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조금 죄송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 원래 제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 원래 나와야 될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그게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되게 막 해놨는데 오히려 전혀 다른 질문들이 조금 나와서 좀 당황을 했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그 제가 이 이야기에 영감을 받게 된 어떤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소설에서는 어쨌든 자신의 어떤 아름다움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자신의 어떤 외면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고통이 되고 그래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어떤 인물이 몰락해가는 이야기에서 제가 그 설이라는 인물의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사람을 볼 때 갖는 그런 어떤 그 기대가 있고 또 그런 고정관념의 틀에서 그들을 보고 저는 그런 것들이 또 그
그 아름다움을 가진 당사자들에게 당사자들의 어떤 자유를 제한하고 또 그들을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질문을 던지고 싶던 영화였고요. 일단 제 첫 기자 간담회 맞나요? 예, 이거를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 그리고 작가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간담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르를 정리한 후에 이어서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 배우님께서는 무대가 다시 준비되는 동안 잠시 무대 밖에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본맨 마지막을 기억해 내부를 보면 예쁜 거. 네, 잠시 포토타임을 위한 무대 세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께서도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기자들이 질문 했는데 답변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자, 그럼 먼저 단독컷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혜인 배우님부터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무대 가운데로 자리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 왼쪽부터 시선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서 한번 인사를 건네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면을 향해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관객들을 향한 이 사랑을 손 한토로 표현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지금, 네. 자,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무대 밖으로 잠시 이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수익 감독님의 촬영이 있겠습니다. 윤수익 감독님을 무대로 모시고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가운데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색하시겠지만 편하게 생각하시고 어쩐지 왼쪽부터 한번 봐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자, 어색하시다면 손 한번 들어서 손 인사 한번 건네주시면 어떨까요? 오른손을 살짝 들어서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좋고요. 이번에는 정면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내릴까요? 네, 팔 내리고도. 화이팅 한번 외쳐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영화 잘 되라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좋습니다. 네, 충분히 촬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혜인 배우님까지 모셔서 두 분 함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 시간을 제일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두 분 함께 나란히 서셔서 자, 왼쪽부터 시선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운데로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좋습니다. 손 인사도 한번 건네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두 분 함께 화이팅도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포토타임까지 모두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